Times. 네, 첫 만남은 언제나 설레입니다. 네, 퍼즐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만남도 첫 만남인데 핑크색이네요. 야, 요즘 되게 핫한 신상이죠. 예. 네, 아, 뭐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건 아닙니다만 작년부터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이제 많은 기타리스트 분들이 리뷰를 하셔가지고 나름 좀 이제 어느 정도 명성을 좀 인지도를 좀 네, 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마크 제임스입니다. 마크 제임스의 일렉 기타 XT450이고 작년에 이제 전자기 XT350이라는 게 있었는데 ST350에 대한 정보는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나와 있는 게 없고 지금 현재 저희 버즈비에는 XT450만 지금 입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뭐 다른 모델들도 있고 베이스 모델들도 있고 언젠가 저희가 또 네, 추가로 리뷰를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 브랜드고요. 그리고 가격이 488,000원이기 때문에 정말 소리가 좋다라고 하면은 초심자들에게 추천해 드릴 만한 입문용 엔트리 기타로 꽤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 영역에 있었던 엔트리 기타들이 지금 약간 그 위상을 조금 잃은 경우가 많아요. 가격이 워낙 많이 달라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50만원 언더에 입문용 범용 일렉이 지금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시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적절한 시기에 이 기타 시장에 잘 뛰어드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게 참 이게 그냥 눈으로만 봐도요. 좀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베이키드 메이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베이키드를 사용을 그러니까 로스티드 메이플이죠. 네. 아, 로스티드. 네, 로스티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펙이 조금 어느 정도는 고급 스펙인데 50만 원 언더에 맞췄다라는 게 좀 의지가 보이죠. 대단하네요. 이게 괜찮은 스펙을 싼 값에 잘 공급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네. 또 우리 오랜만에 보는 우리 테슬라. 그렇습니다. 테슬라 픽업을 오랜만에 보게 되네요. 일론 머스크랑은 뭐 관계가 관계가 전혀 거. 없습니다. 네. 야, 테슬라 이거 오랜만에 보네요. 진짜, 진짜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네. 네. 자동 주행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고요. 네. 우노라는 기타 있어요. 네네네, 기억나죠. 우노 레스폴에 이제 테슬라 픽업이 멋들어지게 달려 있는데 네. 그거 참 좋았는데. 기타. 그렇죠. 그게 우노의 가성비 끝판왕이었는데. 그렇죠. 네. 우노의 테슬라 추억입니다. 추억의 레스폴. 우노의 뒤를 이을 것 같은 스트라이실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마크 제임스 XT 450 이게 한국 분이 만든 건데 저희가 뭐 수소문을 해봤으나 누군지는 뭐 업계 분이다 뭐 우리가 좀 알만한 분이다 뭐 이런 혹시나 그런 게 있을까봐 수소문해봤는데 뭐 저희가 큰 정보는 찾지 못했어요. 네, 이게 이 사인을 막 앞에도 했고요, 뒤에도 했고요, 플레이트에도 했고요. 그렇군요. 이름을 되게 알리고 싶어하시는 열심히 하셨군요. 네. 마크 제임스. 마크 제임스. 마크 제임스. 한국 분인데 이 마크 제임스는 어디서 온 건지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네, 그렇다고 네. 합니다. 네.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에 이제 공장을 하나 지정해 가지고 이제 거기서 네. 생산을 하고 계시다고 네. 하네요. 자, 488,000원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98.5cm 무게는 3.6kg 두께는 44+1mm 12프렛 뒷둘레는 78mm입니다. 바디는 3피스 엘더의 글로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로스티드 메이플을 사용한 거를 상당히 큰 강점으로 지금 애초에 그 셀링 포인트로 잡고 있어요. 이게 가성비, 가심비 이런 키워드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인 어떤 뭐 심플한 그런 디자인적인 매력과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런 로스티드 메이플 이런 스펙들로 조금 홍보 포인트를 잡고 있는 홍보 그런 포인트가 기타입니다. 가심비, 가성비도 있지만 인테리어 효과에도 맞춰놨어요. 네네네. 되게 그렇죠. 예쁘다.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뭐 그렇습니다. 가구 사이에도 이렇게 딱 놓고요. 막 화분 사이에도 놓고 그렇습니다. 기타 치다가 질렸을 때도 예. 버리지 말고 예. 어디다 세워놔라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색깔이 다 예뻐요. 예. 오늘 저희가 쉘핑크 색상을 갖고 왔지만 뭐. 쉘핑크 말고도 다프네블루, 서프그린, 올림픽 화이트, 블랙 이래서 아주 깔끔한 그런 심플하고도 모던한 그런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기타리스트였던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네네, 뭐 좀 알고 있는 예. 분인 것 같아요. 전작은 XT350 같은 경우에는 하드 메이플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확실하게 스펙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죠. 로스티드 예. 메이플 CC에 그렇죠. 있네. 예. 그리고 헤드머신은 프로 MK 빈티지 헤드머신 18대 1 기업이라 이것도 빈티지예요. 네, 이것도 롱샤프트에 빈티지에다가 예. 기업이 18대 1 이런 데도 좀 이제 신경을 썼죠. 너트 본넛이고요. 예. 42mm 예. 로스티드 메이플 지판, 지판 공열 반지름 241mm 예. 스케일 길이는 648mm 스탠다드 스케일입니다. 22 미디엄 점보 프렛에 테슬라
켈트 2, 알리코 5 마그넷이 브릿지에 들어가 있고요. 미들관에게는 테슬라의 VR1 알리코 5 마그넷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2톤 그리고 브릿지는 프로 MK2 포인트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픽업 셀렉팅은 그 이제 2단으로 갔을 때는 브릿지와 네, 미들이 같이 나오고 3단에는 미들 그리고 4단으로 가게 되면은 네, 미들과 넥 5단은 넥 하나 이렇게 쭉 들어가네요. 이렇게 네, 쭉 갑니다. 자, 이거 야, 이게 좋은데요? 오. 오오오오 톤을 0으로 놓으면 아. 자, 미드라고 프론트. 야, 오, 야. 사운드가 괜찮네. 이야, 비니루가 나올라 그러네. 오, 좋다 이거. 약간 콜트 G250 이런 입문용으로 유명한 기타들의 조금 고급화된 버전 같다는 네, 느낌이 들고요. 아, G 프로 300 프로 300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네. 오호호 미들 픽업이고요. 야, 험하고 미들. 괜찮은데요? 대망의 홈입니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야, 이거 중, 고음, 저음 다 정리가 잘 돼 있네요. 어, 홈에는 톤이 안 먹는군요. 이거 미드라고 프론트. 네. 좋다, 오랜만에 마샬이고요. 예스. 험. 굿, 굿, 굿. 듀얼리스트. 팬더의 듀얼리스트. 입문용으로 아주 적절한 좋게. 사운드들이 나오고 있어요. 레드락의 험버커. 오.
아주 고기능의 입문용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어. 마샬 게인인데. 좋습니다. 이야 진짜 좋네요. 우와 우와 웬일이야? 야 그렇지 이런 게 나올 줄 알았어. 오 잘 울린다 이거. 와. 너무 좋아. 어, 좋습니다. 어, 너무 좋아. 아, 왜 좋지? 어, 이게 그 우리가 그 입문용 기타에 원하는 그런 스펙들과 사운드들을 정말 잘 정리정돈해서 갖다 놓은 느낌이네요. 입문용이 아닌데? 네, 완전히 입문용이라고 하기엔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요. 제 멕시코 팬더보다 좋은데?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뭐 스타일은 좀 다르지만 이쪽이 좀 더 모던한 스타일이긴 하지만 어떤 한 빈티지 모디파이드나 클래식 5 정도에 기대했던 거의 그 정도 영역의 퀄리티를 이 가격에 뽑아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지막지하게 뽑아내고 있는데요. 네, 좋습니다. 후딱 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이거 왜 인기가 있었는지 왜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좀 알만하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자 반주 붙여서 한번 들어볼게요. 예. 레트로 락입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어, 빈티지 반주에도 잘 어울리고요. 네. 어, 레트로한데 이거.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마크 제임스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마크 제임스를 들으니까 그 LA 다저스의 그 우익수 생각이 나네요. 그 다재다능한 파이브 툴 선수. 아. 무키 배치 드리겠습니다. 무키 배치. 아, 알겠습니다. 그
이제 올라운더를 네. 선생님이 네.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네. 무키베트. 네. 네, XT450. 네. 저는 빨리빨리 450. 익스트림하게 빨리빨리. 네, 빨리빨리 450. 네. 네. 바로 스쿼드 드리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6이요. 이 가격에 26을 받은 기타가 있었나 싶네요. 네, 가성비 18,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78점. 뭐 80점 나올 뻔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어, 이거 뭐야? 네, 저는 사운드 24, 가성비 19,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5점, 평균 점수는 76.5입니다. 네, 높은 점수, 진짜 높은 점수가 나왔네요. 이 50만원 언더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사운드 점수 때문에 70 넘기가 쉽지가 않은데 70을 넘은 수준이 아니고 76.5 너끈하게 넘었습니다. 이야, 네, 마크 제임스 정말 주목할 만한 기타.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요즘 뭐 하루가 다르게 기타 값이 오르고 있는 지금 이 와중에 조금 가격대가 있는 기타들은 눈 뜨고 일어나면 마크 제임스 한 대 살 만큼씩 올라요 가격이. 맞아요. 네. 그런 지금 기타 구매 암흑과도 같은 시기에 한 줄기 빛 같은 아, 네. 진짜, 그런 가성비를 보여준 마크 제임스의 XT450 잘 들어봤고요. 입문용으로 정말 추천할 만한. 야, 최고, 그리고 뭐 입문용으로 이제 뭐 무조건 싼 게 좋다라고 하면 뭐 2, 30만 원짜리 뭐 있긴 있습니다만, 야,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오래 쓰고 괜찮게 쓰고 그리고 디자인적인 거 퀄리티 컨트롤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다 신경을 쓴다면은 이 정도 한번 욕심 내 보시라고 네, 네.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모델입니다. 자, 앞으로 마크 제임스의 행보 많이 기대를 해볼게요. 네. 다음번에도 좋은 모델 있으면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XT450 같이 보셨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